그간 상단일로 많은 나라에 출장을 다녀보면서 다양한 기술과 풍경을 접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원의 탑은 제가 상상한 이상으로 신비로운 풍경이네요. 역시 구원자님께는 못 숨기겠네요. 부끄럽지만 조금요. 구원자님도 아시겠지만 제 능력은 마냥 긍정적인 능력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아니, 별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런 그렇네요. 제 옆에 있는 분은 바로 구원자님이셨죠. 가장 선두에서 정령을 이끄는 존재. 그런 분이 내미는 손을 거절할 수는 없죠. 어쩐지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에요. 이 앞에 무엇이 있든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구원자님 가볼까요? 신시여, 부디 제 손길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소원이구나. 네 탐욕은 머지않아 재앙이 되어 돌아올 테지. 하지만 그래, 정 원한다면 이루어주마. 그 몸으로 직접 깨우치도록 하라. 그것이 나 제이드의 최초의 기원. 왕의 손을 깃든 나는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었다. 왕이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배가 고프다. 손에 닿는 것마다 모두 황금이 되어버리니 음식조차 먹을 수가 없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나의 사랑스러운 딸아, 고맙구나. 안 돼! 안 돼! 딸아, 내 사랑스러운 딸! 너마저 황금이 되어버리다니!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야! 재앙이었단 거야! 이토록 어리석은 소원이라니! 신이시여,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저주를 끝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원. 탐욕이 불러온 비극이군요. 제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솔직히 말해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구체적인 기억은 없어도 제 영혼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탐욕이란 감정이 가지는 결말은 어느 시대나 비슷하네요. 선례가 있음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괜찮아요, 구원자님. 저는 이미 각오가 되었는걸요. 오히려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가 쌓여 저라는 정령이 되었는지.
네, 좋아요. 이 손 놓으시면 안 돼요. 구원자님도 그러신가요? 바깥이 보이지 않으니 시간을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그리 오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글쎄요, 밖은 한밤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발소리가 들린다. 탐욕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긴 그가 복수를 위해 오고 있다. 안 돼. 오지 말아줘. 이 광경을 보지 말아줘. 달빛은 어째서 이렇게나 평등하게 모든 만물을 비추는 것일까? 어찌하여 결국 이런 상을 그의 눈에 맺히게 만드는 걸까? 제가 깃든 조각상을 파괴함으로써 대보에게 복수하고자 했던 조각가는 뒤늦게 황동 조각상이 되어버린 아내와 딸을 발견하고 대보의 목숨을 앗은 뒤 제게 가족과 같은 최후를 부탁하며 생을 마감하죠. 과거, 그러니까 처음 눈을 떴을 때의 저는 정령으로서의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감정을 느낀 건 두 번째로 깨어났을 때 어느 허름한 작은 방 안 가난한 부부에게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목도했을 때였어요. 보석보다 아름답고 황금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사랑이라는 감정. 그건 제가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던 유일한 가치였죠. 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그게 제 최초의 소원이었어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지만요. 자, 마저 올라가 볼까요, 구원자님? 길어지는 전쟁은 희생만 남길 뿐. 전쟁을 끝내려면 압도적인 보급이 필요하다. 그래, 내 황금은 전쟁을 끝낼 수 있어. 나는 이곳에서 승전보를 기다리며 다가올 평화를 맞이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게 언제지?
네 황금의 능력 덕분에 전쟁은 순조로의 종전에 맞이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부수고 앗아갔지. 많은 자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자, 미다스의 손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빌려다오. 네. 그 후로 얼마나 지났을까? 평화는 찾아왔을까? 내 힘이 모두에게 도움이 됐을까? 이 문고리를 열면 내 앞에 빈곤도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질까? 당신은... 아니에요. 이건 그저 제 눈으로 바뀐 세상을 보고 싶어서... 쓰러졌어? 발을 적시는 이건... 미다스! 미다스의 손을 사수하라! 그들이 노리는 건 미다스의 손이다! 그런 거였어. 전쟁은 애초에 끝난 적이 없던 거였어.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의 능력이 재물에 관련된 한 나는 영원히 이렇게. 만약 그들이 저를 무력으로 압박했다면 저는 최후까지 저항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그 말은 그 어떤 족쇄나 언령보다 절 강력하게 복속시켰어요. 어떤 관점으로는 저의 나약함이 이런 참담한 결말을 불러온 걸지도 모른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구원자님, 무슨... 제 몸이 떨리고 있다고요? 그러네요. 이런 모습 다른 이들에게 들키면 얕잡아 보일 텐데. 구원자님은 다정하시네요. 무심코 어리광 부리게 될 정도로. 정말이지 구원자님,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각하고 계신가요? 에덴을 구할 영웅이자 아케나인의 영주인 구원자님께서 그렇게 쉽게 보증을 서주시다니요. 하지만 왜일까? 구원자님이 하시는 말은 믿고 싶어져. 나를 바라보는 저 고든 눈에서 구원자님의 진심을 읽었기 때문일까? 설령 나의 힘 때문에 다시 비극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구원자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느낀다. 고마워요, 구원자님. 제이드 상단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정령으로서 앞으로도 전력으로 구원자님을 지원할 것을 약속할게요.